나는 거짓말도 안고 95이 남부고 갖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 사실대로만 말하랍니다. 이 정부가 뭐더란 정부요? 대통령이 뭐이래 대통령아 옷벗으라고 하고 싶소. 어? 솔직히 말이지.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잘한다요. 대통령이 나라를 잘 쉬고 우리 동포가 편안히 살도록 한 것이 우리 대통령이고 또 잘못된 일도 대통령이 잘 서들어서 동포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대통령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뭔 말하면 그놈이 옳을까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옳을까 그런 생각을 마시고 내가 양심에 닿는 데를 우리나라가 다 편안하니 동포들이 그렇게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뭐예요? 대통령이나 옷 벗으라고 싶소. 대통령이 대통령이면 옷을 입고 일을 하려면 편안하니 동포들을 다 마음 편하게 하고 살아야 한디 이건 뭐예요? 어? 이 대통령만 하면 잘한다고 봐요. 나 대통령 옷 벗으라고 싶소. 솔직히 말이지.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확실하게 인지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. 대통령 부부의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? 역사의 정의를 대신했다가 몰락해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. 들어가고 심판하자. 12시에 만나서 죽 가져자 둘이서 만나요 통정매매 8만주 3,300 도이치 죽 가져자 주가 죽 가져자 우리 기술 주가 조자 짜릿한 주가 조자 도이치와 함께했어요. 우리 기술도 잊지 마세요.